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인데 그죠? 두 번째 시간은 361페이지의 임대차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61페이지 대표 사례 예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죠? 그 갑은 그죠? 2020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 약정 없이 임대했다. 그냥 토지 임대차 하면 그냥 민법상 임대차 생각합니다. 기간 없이 임대했을 때 당사자는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해지 통고 후 1월 하는 거. 6일. 하고 나면 이제 임차권 소멸한다. 자, 그래서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대했다. 옳은 것. 1번 틀렸죠. 존속 기간은 2년 아니죠. 그죠?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했으니까. 요런 주택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갑은 체결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체결하고 나서 즉시 해지 통과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나가세요. 계약 체결하고 바로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나서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체결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결하고 나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후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을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종료한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일기의 차임을 연체한 것만으로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그 약정을 해도 2기보다 짧게 하는 약정은 무효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럼 2기보다 길게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2기 연체하면 위반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3기 연체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 정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2기보다 짧게, 너 1기라도 연체하면 바로 위반으로 보고 해지할 수 있다 하는 특약하면은 무효하는 거. 그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거. 4번 틀리고. 5번 갑니다. 갑이 그후 점포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을은 갑과의 임대차 계약에 한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문에 등기했다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을이,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했습니다. 자,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자, 어쨌든 갑은 불법 점유를 가지고 병에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가지고. 자, 여러분, 만약에 을이 동의 없이 전대했다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아직까지 관계가 해지가 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을 때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갑이 을에게 해지했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갑은 병에게, 그러면 해지했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갑은 여전히 을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해지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손해배상 청구 있다 하면 OX, X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는데, 그죠? 362페이지 3번인데, 요 3번은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뭐 한 2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인데,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 공부상용 응집종으로 되어 있는데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개축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시에 원상에 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하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자, 하였다. 항상 첫 번째 다 스스로 끝나는 단어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자, 여기 종료 시에 원상에 회복하여 명도 거기 동그라미 하고 종료 시에 원상에 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하는 경우는 비용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약정으로 본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은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은 만약에 부속물을 매수하고 부속물을 설치하고 독립성이 있으면 여전히 사세요 할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 인정. 자, 주방시설 동그라미 하고 요는 부속물 매수에 해당합니다. 자,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을 하면 부속물 매수 행사할 수 있고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응십종을 개호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자, 옳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저번에 우리 했죠. 유치권 할 때 했는데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동시행위지 유치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위지 무슨 건이 아니다. 유치권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X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시행위지 무슨 건이 아니다. 유치권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어리 주방실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건물 임대차니까 계약 갱신이라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거 아닙니다. 토지의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하고 나서 거절하면은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이건 건물 임대차이기 때문에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2번도 틀렸습니다. X 되겠고. 3번 어리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 자, 보증금하고 지금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근데 3번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 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기 때문에 동시행 상태이기 때문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 3번은 왜 틀렸냐면은 무슨 이행이다?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 4번 갑니다. 근데 어리 매수 청구하면은 원칙적으로 자 매수 청구도 동시행입니다. 부속물 매수와 인도 의무는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으로 가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종료 시에 인정되므로 갑과 을의 이미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자 불이행으로 해지되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4번이 정답인데 3번 조심해야 됩니다. 3번은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 기출 문제로 가는데 1번.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정되는 거 됐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정되는 거는 2번 되겠죠. 그죠? 나머지 임차권, 비용사한 청구권, 매수 청구, 보증금 반환 채권 요건, 나머지 4개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건물 전세권자, 건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 하면 유익비, 부속물 매수, 그 다음 전감 청구권, 기형, 니은, 디귿 다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필요비가 들어있으면 필요비는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이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익비는 전세권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필요비는 전세권자에게는 없고 임차인에게는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또 건물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없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과 지상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건물이니까 둘 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그 필요비는 전세권자에게는 없고 임차인에게는 있다는 거. 막 그런 것들 잘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르면 하고. 자, 일시 사용에서도 인정되는 거는 그 기억 비용사한 청구권입니다. 나머지는 차임 증액이라든가 부속물 매수라든가 부속물 이렇게 나오면은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거 간단하게 하면 뭐 호텔이나 여관 이런 거 호텔 이런 거 생각하면 호텔에서는 뭐 차임 증감이라든가 부속물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시 사용인데 만약에 비용이 들었다 하면 비용사한 청구권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옳은 것 이렇게 했죠. 자, 여러분 그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적시고 유익비는 종료시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인데 1번 필요비죠. 종료시에 필요비는 종료시에 현존한 때 자, 그러면 종료시에 현존한 때 하면 이 필요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무슨 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익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X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종료 전에도, 자, 부속물 매수는 종료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종료 전에도 있다, OX, X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보존 등기하면, 자,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 일석이조.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걸 일석이조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없이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아니죠. 2단계 구조입니다. 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지상물 매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계약 갱신 없이가 아니고 계약 갱신 2단계 구조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봅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세요 하면 6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면 1월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양쪽 다 자유롭다 하는 거 5번 틀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차임에 관해서 틀린 거 했습니다. 자,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자, 출치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으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할 때는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깎아주세요 하는 감액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차임은 연대, 업무를 진다 하는 거. 연대에서 차임식 업무를 부담한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3번 갑니다. 차임 정액 청구에서 법원이 차임을 정액을 결정한 경우는 결정한 다음 날부터, 여러분 항상 법원 나오면 항상 청구시로 소급해서, 재판 청구시로 소급해서, 청구시로 소급해서 하는 거 확정된 때부터 하면 틀립니다. 절대로 법원에서 뭘 법원 어쩌고 저쩌고 재판 어쩌고 저쩌고 결정됐다, 결정된 때부터 절대로 없습니다. 없고 항상 뭐 청구시로 소급했어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정된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뭐 X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자, 언제 청구시로 소급해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연체로 해지됐다.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는 사세요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럼 일기 연체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다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3번은 연체로 계약이, 제약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세요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지된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자, 6번으로 갑니다. 부속물 매수.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구성부분은 부속물이 아니고 유익비입니다. 자, 꼭 기억합니다. 구성부분은 무슨 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가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물은 부속물 매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채무불이행 해지, 부속물 매수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한다 하는 거 맞습니다. 자, 1, 2, 3, 4 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정축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 그러니까 자, 출치입니다.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자,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 합의, 뭐 약정, 합의, 약정 이런 말 넣으면은 비용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비용 포기한 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거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 5번 되겠고, 자, 7번으로 갑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틀린 거. 자,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위반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이런 지상물 매수는 2단계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걸 미리 전제하죠. 그래서 갑은 막바로 사세요할 수 있다. 3번 중요합니다. 자, 4번 갑니다.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자,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좋은 지문입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갑이 Y 건물에 건전항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완료하면은 됐습니까? 임차인은 을을 상대로 자, 지상물에 건전항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여전히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나중에 그러면 가격은 건물 가격을 계산해서 사세요 할 수 있고 나중에 임대인이 건물 가격 주면은 임차인은 그 저당권 말소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행 상태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이나 건전항권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과했다.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하면은 막바로 2단계 하지 않고 1단계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8번 갑니다. 옳은 것. 매수 청구 옳은 것. 자, 위에 여러분 7번에서는 갑이 임차인인데 8번에서는 을이 임차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문제 풀 때 구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7번에서는 갑이 임차인이지만 8번에서는 을이 임차인입니다. 8번에서는 그죠? 아, 7번, 8번 똑같이 갑이 임차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7번도 갑이 임차인이고 됐습니까? 갑이 임차인이고 8번도 갑이 임차인입니다. 때로는 을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갑이 임차인인데 자, 옳은 것인데 1번 털렸죠. 갑은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막 바로 사세요 하면은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X. 그럼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걸쳐 있는 경우는 갑은 을 토지에 있는 부분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세요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탈렸습니다. 그래서 을의 토지에 있는 갑의 건물 중에서 독립성이 있는 부분만 사세요 할 수 있고 전체를 사세요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1, 2, 3 다 털렸습니다. 자, 4번 채무불이행 나오면 위반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5번 매수 청구에 앞서 갱신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단계 구조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2단계 구조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은 잘못된 거죠. 앞에 지문인데 여기 붙어 버렸습니다. 그죠? 8번. 되겠습니까? 예, 8번. 채무불이행 하면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고 5번. 2단계 구조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자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걸쳐서 건립된 갑은 전부에 대해서 사세요 할 수는 없고 을 토지에 있는 것 독립성이 있는 부분만 사세요 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부속물과 유익비. 자, 유익비는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1번 정답. 부속된 물건이 구성 부분인 경우는 자, 구성 부분인 경우는 유익비입니다. 부속물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 부분이면 안 되고 구성 부분은 유익비.
독립성이 있어야 뭐 부속물 매수 이렇게 해서 그 2번도 틀리고 3번은 자 부속물 매수는 강행규정입니다. 배제하기로는 약정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 일시사용 명백한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비용만 인정한다. 그죠? 뭐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사은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 발언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가 아니고 6월 내에 하는 거 6월 내에 행사한다. 자 유익비는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하는 거. 아, 돌려준 경우는 6월 내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자 여기서 자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나서 안 주면은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고 임차인이 착해서 돌려줬다 매달에 6월 내에 못 받아야 되고 6월 내에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는다 제척 기간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 자, 부속물은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 건물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1번은 틀릴 이유가 건물 때문에 틀렸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되고 적법한 정차인에게도 임대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5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 자, 오로지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갑은 건물을 을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청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틀린 것입니다. 자, 기간이 만료하면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사세요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이기연체하여 해지해야 되는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갑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적법한 경우는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까 했죠.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차임 지급 의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건물 사세요 하면은 동시행 강요. 건물에 대해서만 동시행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 동시행 있는 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 동시행이고 토지는 동시행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세요 하더라도 여전히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하는 거.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매수에 대해서만 동시행이지 토지는 동시행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계속 건물이 있는 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료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이거 토지 임료는 건물 부지 임료는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3번 꼭 조심합니다. 좀 됐습니까? 여러분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하면 동시행입니다. 건물 됐습니까? 사세요 하면 건물 가격과 임대인은 건물 가격과 임차인은 건물 인도 및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고 토지는 동시행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 임차권도 함께 이전받는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 토지 임차권이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인 을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는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는
임차권을 양수인은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 3번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거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건물 임료에 대해서는 뭐 건물 아까 건물에 대해서 만약 동시행이다. 건물 임도는 임대료는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동시행이지만 토지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지금 토지 부지에 대한 임료는 반환해야 할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꼭 조심합니다. 자, 그다음 12번 갑니다. 역시 지상물 매수입니다. 옳은 것. 근데 여러분 토지를 빌려갖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토지 뭐 매수 이런 거 관계없이 목적에 따라서 설치한 지상물이면은 나중에 종료 시에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것에 한정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없고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항상 지상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2번 맞습니다. 꼭 기억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갱신 청구하지 않고 막바로 사세요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기간 장함이 없는 경우 소멸한 경우 자 소멸하면은 임차인은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어쨌든 기간이 정함이 없어가지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하면은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한다는 말은 임대인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료하면은 지상물 철거하기란 약정은 유효무효 무효. 왜? 지상물 매수는 강행규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12번에 옳은 것 2번.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이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건물 소유자만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럼 종전의 임대인 임차인은 사세요 할 수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럼 13번으로 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 요 13번은 여러분 어리 임차인입니다. 13번은 누가 임차인? 어리. 만료와 동시에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임대인.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은 여러분 위에 뭐 본문에는 보증금이라는 말이 없지만 지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동시행 상태 있고 그러면 임차인 어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명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을이 동시행에 의하여 주택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는 불법 점유 손해배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2번 동시행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 점유도 아니고 무슨 배상 아니다? 손해배상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시행에 의하여 사용 수익을 하더라도 그로 실증 어느 이익이 있으면 됐습니까?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수익 하도록 그런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을 가볍게 반환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근데 동시행 상태 있는데 자기가 안 쓰고 있어도 그런 경우는 안 쓰고 있는 경우는 사용료 지불할 필요 없지만 사용해가지고 이익이 있다 하면은 사용료는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하는 거 조심합니다. 자 동시행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럼 차임이 있는데 동시행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차임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럼 동시행 주장하면서 계속 사용해갖고 이익을 보고 있다 하면은 이익은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기간이 만료차 차임이 있는데 동시행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동시행 주장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료는 차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럼 동시행 주장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료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료는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조하지 않는 경우 됐습니까?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보증금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자 이행 제공이 중단 자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출치입니다. 맨 밑에 4번 됐습니까? 4번
보증 이행 제공 없이도 명도를 청구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13번에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5번으로 갑니다. 을이 갑에게 변제기에 도래한 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을은 따라서 임차인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자, 을이 임차인이 동시행 주택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불법 점유를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죠?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이 동시행이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디 있으면은 반환해야 되고 없으면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을 이행 제공하였어도 을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갑이 보증금 이행 제공 없이 자 갑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공했는데 명도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행 제공이 있고 그다음 명도하지 않고 있다. 자 근데 그 후 갑이 보증금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청구하면은 여전히 을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 4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행 제공이 중단입니다. 이행 제공이 중단입니다. 중단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아,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합니다. 자, 5번 갑니다. 을이 갑에게 변제 기간에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됐습니다. 을이 갑에게 지금 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을 받을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은 동의 없이 전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죠? 자, 14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